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거지 같은 사연 가지고 왔어요. 참고로 무편집입니다. 봅시다. 제목 천하제일 쓰레기통 대회. 원지 결혼 6달 앞두고 전 여친 만나가지고 결혼해 달라고 조른 남친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. 저는 31살이고 여랑이는 1살 어린 30살이에요. 서로 만나서 좋다고 동거를 하다가 한 반년 넘게 된것 같아요. 오는 7월 정도에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. 참고로 남친은 건설회사 관리직이고 달에 한300 정도 벌고요. 모은 돈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. 그리고 저는 직장 그만두고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어요. 또 저도 그 정도 대충 모았고요. 서로 집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도 할 예정입니다. 양가 상견례도 마친 상황이고요. 근데 남친이 저 말고 옛날에 3년 정도 넘게 사귄 전 여친이 있거든요. 그전 여친이랑 헤어지고 나서 헤어진 지는 저를 만난 시기쯤인 것 같아요. 환승을 했다는 건지. 1월 초에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. 남친은 당시 그 여자 다 차단한 상태였고요. 처음에 구구절절 저한테 그 여자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. 뭐 헤어진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요. 남친이 이혼한 홀 어머니의 이복 중학생 동생, 그리고 딱히 직장도 없는 남동생도 하나 있는데, 그런 걸로 그 여자 집에서 너무 반대를 심하게 했고, 또 자기를 무시했다,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, 너는 안 그래서 너무 좋아! 어쩌네,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. 아무튼 그랬는데, 다른 번호로 그 여자한테 전화가 걸려왔고, 그때 저랑 저녁에 같이 저녁 먹고, 같이 있을 때라 제가 받아가지고, 누구야! 라고 따졌더니 툭 끊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, 남친이 그 여자한테, 야! 나 7월에 결혼한다! 연락하지 마라!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니까, 그래, 알았어. 연락 안 할게. 이러고 끊더라고요. 그 뒤로 저는 의심증이 생겨서 남친 연락이 조금만 안 되거나 늦게 집에 들어오면 닦달을 해댔고, 화상으로 당장 사진 찍어 보내라, 뭐 그런 소리도 했어요. 그리고 그런 걸로 정말 자기는 연락을 안 하는데 신경질을 내고 자주 싸웠죠. 그리고 대출받아야 되는데 서로 돈이 글로 없고 남친 집 사정도 그러니까 집을 해올 수 있는 형편도 아니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좀 면박을 주고 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걸로도 최근에 엄청 크게 싸웠고요. 그래도요, 좋을 땐또 되게 좋아요. 그러다 지난 2월 초에 남친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여자가 사는 곳이 타 지역인데 그쪽에 회사 본사가 있거든요. 뭐 거기로 가야 된다고 해서 일단 가라고 했어요. 근데 거길 갔다 와서 태도도 이상하고 뭔가 향기도 달라서 막 싸우고 뭐냐고 또 그런 와중에 계속 카톡이 오는데 저는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. 보니까 그 여자더라고요. 카톡 내용을 보니까 뭐 사랑한다, 얼른 돌아와라, 언제 올 거냐 그런 내용들이었어요. 그래서 이거 뭐야 하고 악을 지르고 싸웠더니 무릎을 꿇고 또 싹싹 빌더라고요. 요새 저랑 하도 싸우고 그래서 뭐전 여친 생각이 좀 났다.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자 했는데 잠깐 만나가지고 옛날 그 마음인지 확인만 하려고 했다. 근데 솔직히 걔랑 손까지 잡았는데 손을 잡아도 아무 느낌이 없고 나무 토막 만지는 기분이라 자기 마음 깨끗하게 정리했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빌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보는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해가지고 그 여자한테 못 간다고 말을 해라! 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악을 지르고 막 울면서 자기가 피해자인 척더 난리를 치더라고요. 가 아니라 전화를 했답니다. 전화를 했는데 그 여자가 악을 지르면서 막 울고불고 지가 더 피해자인 척 난리를 치더라고요. 결국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전화기를 들었고, 전화를 걸어가지고, 그 여자가, 오빠! 이러면서 받더라고요. 그래서, 저, 꽁꽁이랑 지금 동거하고 있고, 우리 청첩장도 곧 나올 거고, 혼인신고도 이미 다 했다! 이렇게 말을 했어요.
혼인신고를 진짜 한 건지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막 목소리를 덜덜덜 떨면서 네? 이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러더라고요. 근데 이게요 왠지 연기가 아니라 진짜 이 내용들을 하나도 모르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러면서 남친이 그 와중에 막 울면서 야! 나는 너희 둘 다 싫어! 어? 너는 나 못 믿겠다 그러고 야 나 죽어버릴 테니까 나 죽어도 찾지 마! 이렇게 악을 지르고 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 친정에 가려고 하니까 또 자꾸 빌더라고요. 결국 남친을 받아줬고 제가 너 핸드폰 지금부터 번호 바꿀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번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또 전화가 왔고 제가 받았어요.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남친한테 천일 선물로 받은 개가 할 말이 있는데 그걸 도로 가져갔으면 한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자기는 혼인신고 한 줄도 몰랐대요. 자기는 번호 바꾸고 다른 남자 사귀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문의 메일이 와서는 사랑한다. 제발 되돌아와 달라. 결혼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. 너 질투심 유발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다. 막 그런 소리를 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만났는데 뭐 사실 여자가 있는데 회사 기숙사에 다니면서 잠깐 만났고 너 잊을 대용으로 만났다.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. 근데 나한테 결혼해달라고 졸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근데 네가 돌아온다면 나는 다 정리하고 너한테 가겠다. 네가 허락을 한다면 나는 99% 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했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아침에 온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그 남자 정리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침에 그런 전화를 받은 거라고 해요. 이 말 듣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저는요. 저도 알아요. 근데 그거 진심 아니거든요. 우리 꽁꽁이가 저랑 싸우면 힘들어서 충동적으로 그쪽한테 그런 소리 한 거고 그러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. 그리고 걔도 우리 역시 안 되니까 네가 알아서 하시고요. 이러고 끊었어요. 잠시 후 문자로 그 여자가 다시 연락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서로 냉정 상태로 친정에 가서 인사드렸고 제가 헤어지자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무릎을 또 꿇고 엄청 붙잡더라고요.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고. 저 여자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고. 그리고는 다음날 또 그 여자한테 전화가 오길래 이번엔 스피커폰으로 둘이서 단 둘이서 통화하는 척 하라고 했습니다. 그랬더니 그 여자가 돌아와 달라고 울며 불며 사정하고 뭐 아이 3명 낳아서 키우고 강아지 방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결혼하자고 할 땐 언제고 이러고 있냐니까 남친이 완전 냉정하게 그건 그냥 충동적이었고 너 죽어도 나는 아무렇지 않아 죽든가 말든가 이렇게 말하고 끊었어요. 그 여자는 죽을 거니 어쩌니 하고 이미 번호도 바꿨더라고요. 지금 시댁에 도착했는데 어머님도 이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.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고 그냥 넘어가 달라고 온 가족이 그러고 있는데 이거 제가 정말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냐고요. 남친은 계속 저한테 빌고 있고 핸드폰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. 아직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. 야, 둘 다 오만 개쇼를 하고 앉았네. 끌끌끌. 재밌다. 대대쓰니. 저는 피해자 아닌가요? 왜 제가 쇼를 한다는 거죠? 아니, 그럼 똥을 좋다고 처만지고 있는데 그게 쇼가 아니면 뭐냐? 어? 2번. 야, 진짜 별 거지 같은 놈 하나를 두고 등신 같은 것들이 서로 같겠다고 난리를 치고 자빠졌네. 그 여자가 지금 쓰니 행복 깨려는 악녀를 보이는 거예요? 딱 봐도 남자가 개판 5분 전인데 고작 저런 놈이랑 동거를 하고 식도 안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하니 어쩌니 거기다 대출받을 생각을 하고 있네. 헐, 너 뭐 하는 사람이야? 이딴 게 고민이라니. 인생 시궁창 확정이네 뭐. 끌끌끌끌. 대댔으니. 근데요 그 여자랑 앉았다고 하는데 진짜 앉았을까요? 그리고 그 여자 완전히 끊어냈으니까 이제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. 답이 없구만. 예. 응원합니다. 예. 3번. 야, 그 전 여친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건가? 쓰레기한테 속아가지고 인생 완전 조질 뻔했는데 이렇게 지가 알아서 다 치워준다는 사람이 다 나타나고 말이지.
님, 대댓글로 네가 피해자라고 했죠? 그래요. 알기 전에 속았으니까 그땐 네가 피해자가 맞죠. 근데 다 알고도 그냥 결혼을 한다면 그때부터 너는 피해자도 뭣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인간들끼리 만나 사는 겁니다. 즉 네가 가해자라는 거지. 4번. 서로 못 잊고 좋아 죽겠다고 애타 죽겠다 하는데 그냥 보내줘요. 뭐하러 그런 남자 잡고 있어요. 그럴수록 쓰니만 중간에서 미친 여자 나쁜 여자 되는 거예요. 그냥 놔주라고. 저 둘이 세기의 사랑을 하고 있잖아. 놔줘. 네, 됐으니 위에 본문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남친이 진짜로 막상 만나니까 아무 감정 안 생겼다고 해서 끊어냈어요. 뭐 그 여자가 자살을 한다 어쩐다 소리해도 꿈쩍도 안 했다고요. 5번. 내 장담하는데 지금 이 여자 100% 지능 떨어진다. 멍청함도 그래. 도가 지나치면 동정 절대로 못 받거든. 첫 번째에서 바로 관뒀어야 같이 욕이라도 하지. 이거 뭐냐? 6번. 저런 제비 같은 놈들 옆에는 항상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. 특히 자존감 없고 별 능력도 없는 여자들한테는 정말 기가 막히게 빨대를 탁 꽂아. 딱 보니 그래. 있으니 나이도 31살이고 능력 쥐뿔도 없고 또 여자로서 관심 자존감도 없으니까 꼴에 한 살 여자라도 안 잡으면 인생 망하는 줄 아는 거지. 글도 봐봐. 전 여친은 엔조이고 지는 찐사랑이라고 이러고 있잖아. 또 저 밑에 대댓글 보니까 잠을 잤네 안 잤네 이딴 소리나 하고. 야 답장러도 이런 답장러가 없다. 그래 네가 이겼어. 너 가져라. 아이고 그래 결국 쓰레기통은 바로 쓰니 너였구나. 천하제일 쓰레기통 대회 우승자랍니다. 끌끌끌끌끌. 아 뭐야 남자가 되게 커? 얘들 둘 다 왜 이러냐? 지 인생 하수구에 못 쳐박아서 안달이 났구만? 끌끌끌끌. 이건 제 생각인데요. 이 사연이 진짜라면 남자를 사랑해서 혹은 집착해서도 아닌 것 같아. 그냥 헤어지면 내가 전현한테 지는 거다.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둘 다. 왠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? 지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. 아무튼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이기세요. 네가 데려가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